자,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인데요. 자녀들과 함께 가볼 만한 로봇 전시회 소개해드립니다. 우리나라 유명 로봇과 또 국내 로봇계의 저명 인사들이 부산을 찾습니다. 정세민 기자입니다. 평창 동계올림픽 로봇 스키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다이애나입니다. 미끄러운 눈길을 균형을 유지한 채 장애물을 인식해 피하면서 내려갑니다. 이 다이애너를 비롯한 국내 로봇 15대가 부산을 찾았습니다. 너 이름이 뭐야? 내 이름은 피노키오야. 사람의 질문을 알아차리고 대답까지 하는 인지 로봇 피노키오와 안내를 위해 제작된 휴머노이드 안내 로봇 에리카 등 분야별로 다양한 로봇들이 우리나라 로봇 개발의 현주소를 공개합니다.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. 사람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따라다니며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로봇과 함께 국내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도 계속돼 로봇과 함께 할 미래의 삶을 소개합니다. 우리가 귀찮아하는 거, 어려워하는 거, 힘들어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계, 이러한 것이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상상들이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사회고요. 행사장에서는 또 로봇의 부품과 도면도 전시하고 엔지니어들이 상주하면서 로봇의 작동 원리도 설명해 줍니다. 그래서 저도 나중에 생각이 바뀐다면 로봇 쪽으로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흥미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, 로봇 쪽에. 부산 과학체험관이 개관 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로봇 특별전은 오는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.